꼬마 기관차 토마스는 밤이면 밤마다 친구들이 잠을 못 자게 푸념을 들어놓곤 했어요. 난 언제까지 객차만 밀어야 돼? 나도 세상을 보고 싶어. 친구들은 못 들은 척했죠. 토마스는 원래 좀 말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밤 에드워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착한 에드워드는 토마스가 안쓰러웠죠. 내일 내가 화물열차를 끌기로 했는데 네가 끌고 싶으면 끌어. 객차들 미는 건 내가 할게. 고마워 에드워드. 넌 정말 착하구나. 다음 날 에드워드와 토마스는 기관사들한테 일을 바꿔해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래도 된다고 하자 토마스는 신이 났죠. 그런데 화물차들은 좀 짓궂었어요. 말도 많고 일을 건성건성하기도 했죠. 마음에 안 드는 기관차한테 못된 장난을 치기도 했고요. 화물차들에 대해서 잘 아는 에드워드가 주의를 줬지만 마냥 들떠있던 토마스는 잘 듣지 않았어요. 화물차들이 연결되고 토마스가 준비를 다 했다는 신호를 보내자 차장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삐삐 하고 토마스가 출발했죠. 하지만 화물차들이 준비가 덜 됐던 거예요. 오, 토마스! 잠깐만 기다려! 토마스는 멈추지 않고 소리쳤어요. 빨리 따라와! 아, 알았으니까 서두르지 좀 마! 화물차들이 툴툴거렸죠. 토마스는 점점 속도를 냈어요. 삐삐! 기적을 울며 헨리가 갇혀있던 굴을 지났죠. 빨리 따라와! 토마스는 의기양양 신이 났어요. 하지만 화물차들은 점점 더 화가 났죠. 언덕에 이르러서야 토마스는 속도를 줄였어요. 내리막길은 천천히 달려라, 토마스! 기관사가 말했어요. 잠시 후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걸자 토마스는 화물차들에게 멈추라고 했죠. 싫어, 싫어! 우리 계속 달릴 거야! 화물차들은 쿵쿵 서로 부딪히며 밀었어요. 그리고 기관사가 막을 사이도 없이 토마스를 언덕 아래로 밀었죠. 토마스는 속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만 밀어! 그만 밀란 말이야! 하지만 화물차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킥킥 웃으며 계속 밀었죠. 이제 여기나 멈춰야 한단 말이야! 멈춰! 토마스는 얼른 옆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소리쳤죠. 멈춰! 토마스가 눈을 떠보니 완충장치가 코앞에 있었어요. 그런 토마스를 사장님이 바라보고 계셨죠? 토마스, 뭐하는 게냐? 에드워드 대신 화물열차를 끌고 왔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달렸어? 제가 빨리 달린 게 아니라 화물차들이 밀었어요. 토마스, 넌 화물차들을 잘 모르는구나. 에드워드만큼 화물차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때까지 며칠 동안 여기서 화물차들을 밀도록 해라. 그럼 좀 더 나은 기관차가 될게요.